시작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민특허사무소죠. 그래서 이제 국제특허 문제로 해서 잠시 그 월요일인데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음악을 이제 잠깐 조금 작게 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 방송실이죠. 여기 이제 마음대로 조정되죠.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이런 데 있는 글씨들을 이제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다 위치를. 숲을 꾸며야 되니까. 첫 단계는 숲을 꾸며야 되니까 꾸민다.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른 데로 갔다가 논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저거를 뭐 이렇게 더 와이로만 길게 해가지고 길게 좀 해서 놔도 되고. 여기는 이제 특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막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뭐 그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만약에 벽을 좀 저 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스타일을 뭐 또 그 색깔도 바꾸려면 포토샵 없이 여기 다 만들 수가 있죠. 뭐 책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식을 다 바꿀 수 있다. 또 저 위에 모니터 하나를 난 좀 배치를 딴 데 하자. 이렇게 유저들이 특수한 디자인 없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팅이 돼서 방송 시작하면, 지금 방송 나가고 있지만, 예, 그 방송이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정청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그 줌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뭐,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 그 협의가 이제 되는 교실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쓰고 있는 이 장비는 우리가 하는 ISO 4000.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방송의 스위처 믹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 파일을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온라인 아이스튜디오 강의라는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이,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으로 보거나, 혹은 그 줌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거기 질문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강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은, 온라인 강의가 뭡니까? 아, 온라인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교실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 아이스튜디오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방식은 뭐가 좀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송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이 이제 새로운 걸 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하는 거로 앞으로 그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면 뭐 다른 방식도 다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를 때 보통 클릭을 한번 하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클릭만 하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마지막 장이라서 이제 파워포인트 마지막 장에 첫 장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이게 첫 장이에요. 여기가 첫 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스튜디오 4000이 출시됐다, 이제 복음이 나왔다, 요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한 거죠. 처음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장면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질문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 보이다가 다시 이제, 아,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다음 장을 하면 클릭만 하면은 다음 장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스마트 교실이라는 거는 교실이 스마트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 세상에 있는데, 온라인 스마트 세상에 뭐 줌이다, 스카이프다, 시스코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하는 줌 미팅, 구글 밋업,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것들이 다 팀으로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정 팀장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화면은 스마트 화면 안에 교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화면을 다양하게 꾸민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제 방,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그린이 뒤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이 보이는 거죠. 10명 있어요, 10명. 여기에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제 메뉴가 보일 뿐인데, 어쨌든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화면을 여기다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를 보는 학생이 돼서 보는 거죠. 학생들 앞에서. 저는 이 방식을 줌 교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 방식으로 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그 교실 수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장치는 온라인 교실 장치는 첫 번째는 실시간이 돼야 된다. 제작해서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죠. 실시간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선생님 혼자서 여기 아무도 작동한 사람 없잖아요. 혼자서 편하게 그냥 원터치로 다 돼야 된다. 중요한 거는 비대면으로 원격지로 이걸 페이스북으로 보든 줌으로 보든 하는 학생이 교실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부나 많은 데서는 질적 저하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하면은 질적 저하가 있습니다. 대면하면 그럼 질적 향상이 있느냐? 지금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 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고 강의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비대면으로 보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 정팀장님을 정대면이라고 얘기하는 맨 앞에 딱 보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고 질문 학생들은 이제 이런 화면들을 보고 다 얘기가 되니까 이런 수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강의는 수업은 변하게 된다. 교실에서도 큰 화면에 이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동 강의실 해서 300명 막 200명들 큰 강의실 있잖아요. 그 선생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료도 잘 안 보여요. 뭐 너무 커가지고. 이 방식으로 만약 선생님이 커지고 지금 이 작동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커지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변하잖아요. 이것을 저희는 자동 변환,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PD가 없어도 알아서 PD 역할을 해주는 기능, 인공지능 PD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대면 수업의 학생과 비대면 수업의 학생 파워포인트가 같이 이제 나오게 해서 뭐 PPT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포인터를.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뭐 무슨 제가 약장사 같이 얘기 자꾸 되는데 이렇게 다음 장 누르면 다음 장 넘어가고 M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E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상 교실 아까 그 교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상 칠판 이 칠판이지 않습니까? 얘가? 거기에 카메라 액션 지금 변하잖아요. 저렇게 저걸 가상 카메라. 근데 이 스위칭이 자동으로 됐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 PD님을 이렇게 저 팀장님을 갖다 얘기하면 여기 커지잖아요. 이 가상 칠판의 스위칭이 자동으로 카메라 액션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이 할 것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이 포인터로만 가지고 혹은 마우스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다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을 선생님 제스처에 의해서 다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됨으로써 이 네 가지를 넣어서 여러 군데 시험을 해보니까 학교 같은데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운영자가 있는데 그 다 하나로 통합한 거죠. 선생님 와서 그냥 강의하면 되게끔 만들어서 스마트폰 세상에 가는 이런 강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걸 여러 군데 테스트 해본 결과 선생님 강의를 아예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교실에서 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나간 이 화면을 교실에서 그냥 스크린 보는 것이 원격지에서도 같은 화면을 보게 되고 원격지 학생들이 옆에 나와서 질문 대답을 하니까 드디어 교실은 변화돼서 이런 스마트 클래스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텔레 미국에서 MIT 하는 거를 한국에서도 다 볼 수 있게 된 그런 교실이 만들어져서 저는 앞으로 미래 교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가상 그 공간 속에 있는 학교 교실들이 같은 실제 교실에 보이게 하는 학생들 여러 곳에 있지만 같이 보이고 학생들도 다른 교실을 보고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 보면서 수업은 같은 내용을 모든 교실이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 대학 교실 학교들의 온라인 강의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오셔서 좋은 내용 잘 기술 보호 다른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기술 보호를 해서 다리매 기술이 많이 사용도 되어지고 불법으로 복제되는 것도 많이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